아, 뻐꾸기 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들리네. 구슬프게 들리네. 거느리형 그 정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, 아, 경관이 아주 보통 아름다운 곳이 아니네. 너무 멋지네. 상당히 그 거느리형이 지금 지대가 높아서, 지금 정상 고안읍에서 삼척 도계읍으로 넘어가는 언덕이거든요. 언덕, 저기 고개인데,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. 그래가지고, 매봉산도 여기서 보이고,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. 건일원에서 바라보는 그 뷰가 아주 그냥 아찔합니다. 아마 운해가 끼는 날 한번 오면은 한 작품 나올 것 같아요. 너무나 멋지네. 도착했습니다. 도착을 했는데, 어우, 차들이 많이 있네요. 담장에 꽃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예쁘네요. 꽃들하고 이제 어우러지니까 상당히 예쁩니다. 아, 이렇게 오지 산골에 이렇게 집이 있다니. 차량을 통제해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끼 폭포까지 3km를 가야 합니다. 옥수 한 모금 먹고 가겠습니다. 아유. 아. 아, 희한하다. 아유. 거주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가끔 들리신다는 말이 맞긴 맞네요. 거주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자손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가끔 이렇게 들렸다 가곤 하신답니다. 근데 거주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참 정감이 있습니다. 이야. 너무 멋지네. 방문은 열려 있고, 방문은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는데. 아, 정겹습니다. 영상을 찍고 나서 사진을 몇 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이 집은 저도 작년에 안 와봐가지고 사람이 사시나 하고 올라와 봤더니 안 사네. 폐가네요. 이쪽도 거의 벽이 다 허물어져가지고. 근데 석가래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. 아, 조망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. 이 집은 너무너무 멋집니다. 사진을 몇 장 담아야 될 것 같아요.
쉬었다가 가겠습니다. 어차피 지금 올라가면 폭포에 물도 없고 쉬었다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꼭 여기 500m 지점이네. 소나무가 멋지네 아주. 이제 한 1km 남았습니다. 뻐꾸기 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들리네. 찔레꽃이 아주 탐스럽게 폈네요. 아우, 너무나 멋지죠? 아우, 요즘은 찔레꽃도 보기 힘들어요. 와, 이렇게 깊은 산 속에 학교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. 여기 학교가 있었다는 그 분교 터인데, 야,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산골짜기에 22년 동안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, 이야, 대단하네. 한때는 이곳에서 300여 명 정도가 살았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야, 옛날에 학교가 있었던 그 사진 모양을 이렇게 담아놓은 건데, 이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렇게 생겼던 학교 분교 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. 학교 분토가 이렇게 생겼군요. 이야, 참 신기합니다. 학교가 있었던 자리가 모양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야, 저 너무 신기하네요.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물소리가 계곡이 다 오니까 우렁차네요. 가물었는데도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네요. 오는데 계곡 물은 전혀 말라가지고 가물어서 없더니 여기 깊은 산속에 이거 오니까 여기 폭포에는 물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네요. 보기 좋습니다. 이야, 작년에 장마철 때 왔을 때는 요 가운데까지 그냥 넘쳐 흘러 가지고 장관을 열었는데 지금도 아주 딱 보기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은.